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의 준키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 만들기 김다정과 함께 커피 만들기 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커피 여기 물 보이시죠? 물 이제 물이 따뜻하게 데워놨습니다. 지금 물 따뜻하게 데워놨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커피 빨리 먹고 싶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일단 주전자에 부어놨어요. 자 이제 커피를 갈아야 되겠죠 여러분. 커피를 한 요 정도. 저는 한 3스푼 정도를 갈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요새는 이렇게 기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이렇게 갈아서 먹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갈아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핸드 드립 커피. 예전에는 진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앞치마도 했어요. 앞치마를 준비해 주셔서. 앞치마 풀어드리네. 제 바지 아닙니다. 이거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전 바지 이거예요, 바지. 아직 이거 입고 왔어요. 네. 앞치마입니다, 여러분. 네. 자, 커피 갈아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네. 일단 조금 쉬면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요 정도 갈렸어요. 보이세요? 요 정도.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커피 머신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네. 커피 머신 회사에서 잘 되고 있죠, 요새?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스타일로 오늘. 요새 많이 춥죠. 네.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웃으세요. 스마일. 오케이. 저는 또 웃으면서 다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웃어라. 네. 자, 한 요 정도 이제 갈았으니. 오! 양 있게 돼요, 지금. 양이 꽤 됩니다. 자, 여기다가 쏙쏙쏙쏙 해서 그죠? 아직도 조금 어린거 없네. 왜 이렇게 잘 안 가리지?
요 정도로. 아, 커피향. 커피향 좋네요. 약간 이게 저기, 저기, 그 케냐 AA 정도 되는 거 가져오셨나요, 혹시? 아무튼, 네. 어루둥절스, 표정스, 같습니다. 잠시만, 이게 지금 조금, 좀 자, 뭐, 굳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리가 아니고, 그, 저기, 앞치마, 앞치마를 벗은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커피를. 이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아는 저기 형님이 이제 커피를 하셔서 커피집을 하셔서 제가 이거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살짝 돌리면서 해줘야 됩니다. 돌리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거품을 내줘야 돼요. 거품. 기다렸다가 사실 저희가 제가 오늘 사실 원래 이렇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입고 오려고 했는데 커피 그 바리스타 스타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요는 요건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이번에 저희 태양연금 그 시즌스 그리팅 네 그 우영이랑 쿤이랑 같이 JYP 신입사원 스타일로 네 이렇게 있고요. 신입사원인지 이사님인지 정확히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입고 그리고 사원증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정말 예쁘게 사진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있고요. 그 저희가 그때 오케이. 그래서 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즌 그리팅 진짜 재밌게 촬영했고요. 우영이의 재롱도 저는 우영이 최근에 저기 촬영 저희 태양연금 재롱을 항상 저는 거의 지금 제 휴대폰을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영이의 어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개만 이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영이한테 물어보고 네,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또 기대해 주세요. 우영이의 재롱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시 고고고고고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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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여러분 보셨죠 방금? 항상 장갑을 이용하라. 네. 뜨겁다. 이거 항상 뜨겁다. 조심조심.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사실 정말 많은 이렇게 핸드드립은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 많이 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지금 댓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다쳐 조심해. 진짜 괜찮아. 걱정 마요. 그냥 사 먹자, 민준아. 네. 장갑이 커요. 네. 왜냐하면 손을 보호해야 되고 팔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김민준의 우당탕탕 커피 교실. 우당탕탕. 네. 사실 제가 집에서는 거의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 먹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요새 잘 나와 있잖아요. 아예 완전 갈아서 보면은 갈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팩으로 해서 파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톡 뜯어가지고 그냥 컵에다 톡 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집에는 보통 이제 이런 주전자가 잘 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전자가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핸드드립 스타일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그렇게 많이 또 먹고 하죠. 특히 맞아.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그렇게 생긴 핸드 드립용 이렇게 생긴 걸 또 이제 보내주셔서 네 제가 아주 군대에서 커피 그냥 군대에서 커피 먹는 거 되게 힘든데 그렇게 이제 그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진 못했죠. 그냥 이제 요런데 이제 담아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곤 했습니다. 되게 소중한 네 아주 소중한 기억이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 커피 한 잔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오빠 나 학원이야. 오빠 라방이 더 유익해. 학원이 어떤 학원을 다니시는지. 그리고 모자 예뻐요. 네, 옛날 모자. 그리고 Which type of coffee? 회사원이면 커피가 필수죠. 그죠? 회사원이면 사실 커피 필수고요. 왼쪽 곰돌이 뭐예요?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캐치하게 찾아내셨어요. 이건 바로 이제 또 일본부에서 태양현공 여기에서 준비한 쿠키! 태양현공 요거는 저예요. 조금 까만 사람은 누구 하지? 우영, 니쿨, 여기 제일 누워있는 사람 옥태견. 옥태견 누워있어요. 맨 밑에 누워있어요. 옥태견. 여기 니쿨, 그리고 여기 우영, 나 맨 위에 누워있어요. 나 여기 있어. 편하죠? 태견이 힘들죠? 네.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좀 이따 요거 먹을 거예요, 제가. 자, 커피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내려볼게요, 여기 조금만. 오케이. 자, 여러분, 댓글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심은 준호랑 찬성이 살아있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주 잘 살아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내년 1월, 3월 정도에 제가 심었던 찬성이와 준호 어떻게든 살려내서 제가 여러분들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고요. 아주 잘 있고요. 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반드시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중국 하티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아, 谢谢. 짜이나, 谢谢. 오빠 나 아직도 반팔 입어. 아 어느 나라에 계신지 반팔을 입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밤엔 추우니 안 추울 수도 있겠구나. 그쪽 나라에서는 그죠. 어쨌든 반팔 많이 입으세요. 네. 자 그리고 김다정이 요리해 볼게요는 어때요 하셨는데 제가 그쵸 요리를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단 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잘 그 정말 뭐 떡볶이가 됐던 떡볶이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저만의 꿀팁을 갖고 있는 무언 그 요리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음에는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 너무 뺀 거 아니? 살 목이 메네.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뭔가 슬픈 일이 있나? 아닌데 커요 이 옷이. 그게 옷이 되게 큽니다. 큰 옷. 네. 오빠 나 오늘 슬프다. 슬프지만 힘내요. 웃어요. 네. 스키장 갈까 싶었는데 오늘 비 내려서 망했어요. 스키장이요? 벌써 스키장을 갈 수가 있어요. 열한 날 스키장이 벌써? 아무튼 항상 조심하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수능 2주 남았습니다. 수능 2주 남았습니다. 올 겨울은 아 이제 한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추워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모든 지금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이제 뭐 수능을 지금 앞둔 모든 분들이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노력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스마일! 파이팅! 고3 파이팅! 자, 커피를 그럼 먹으면서 내렸으니 내린 커피를 한번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죠. 와, 대박. 짜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커피이죠. 네, 왜냐면 제가 내렸으니까 의미가 있는 커피고 원두가 이게 케냐 쪽이 아닌 걸로. 네. 원두가 이제 그죠 어디 쪽이죠 혹시 원두? 궁금하네요. 원두 쪽이 한번. 여러분 혹시 신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커피는 신맛이면 되게 좋은 커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신맛보다는 이것도 고급 브랜드에서 이거 사오셨는데 잠깐만. 와, 이게, 헌화셋 브랜드의 시그니처 블렌드. 브라질 60%, 에티오피아 40%. 브라질, 좋아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너무 좋은. 그리고, 노트 카카오, 복숭아, 베리류의 풍미. 그러니까 살짝, 신맛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신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맛보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쓴맛. 신맛이 안 나는 조금 쓴맛. 살짝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커피숍에 가면은 이 원두 두 개 중에 고르세요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안 신 거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고소한 게 좋아. 오케이. 근데 신 것도 좋아하시는 분 좋아요. 신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썰어 패치죠. 네. 젤리, 네. 탄맛 나는 커피, 용용용. 각종 커피 브랜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냉면 그릇 정체가 뭐예요? 냉면 그릇을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냉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계절 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냉면 그릇 혹시. 이거 혹시 정체가 뭐죠? 아, 물. 아, 요거. 여기 버리라고 이렇게 준비도 해주셨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냉면 그릇으로 보셔가지고 냉면 냉면 그릇 좋죠. 와 냉면 한 그릇 다 있어.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저번에 저희가 우영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만들었죠. 근데 이 거품을 낸다고 해야 되죠. 하는데 숟가락으로 하는데 좀 힘들었고 그게 제가 봤을 때 거품기 쓰면은 또 되게 빨리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평양냉면은 저는 함흥냉면을 좋아하나요?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조금 어떻게 아직 평양냉면의 그 찐맛을 아직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뭐지? 했는데 또 이제 그런 또 이렇게 고소한 그 어떤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요즘 나의 20대 앨범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딱 이 시기에 정말 들으시면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 미나상 아이 왓 하이 아리가토 고세이마스 하이 시험 잘 보라고 해줘요. 시험 잘 보세요.
그럼 저는 태양현곰 중에 이 아이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빵. 근데 나 이런 빵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마카다미아 느낌이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좀 잔인하네. 그죠? 아, 이게 마들렌이죠? 마들렌. 아닌가요? 마들렌 또 아니구나. 저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이상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민준이를 먹었어. 곡, 전 최근에 진짜 곡 작업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판케이 빵 내달라고 하십니다. 맞죠. 지금 이제 7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떻게, 식사하실 시간이죠. 사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식사를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식사하실 시간일 수도 있고,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코로나 주의하세요. 라고 또 올려주고,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빠 살이 많이 빠져 보이나 봐요? 살이 많이, 살이 빠져 보이나요? 오빠 재밌네 이거. 레드불 다 안 먹었습니다. 레드불 태견이가 보내준 거 저는 두 캔밖에 안 먹었어요. 자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오늘 방송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군요. 오케이. 알았어요. 분위기 계속 느껴주세요. 네. Oh, I love you. I love you too. 나 오늘 목이 메이네. 왜 이렇게 메일까? 슬픈 일이 있나? 왜 이러지? you look cool, bro. 하셨어요. 네. 아랍 러브 유. 아랍 러브 유. 네. 한국 가고 싶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사실 요새 제일 그리운 거는 비행기를 타고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해외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공항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되게 조금 힘 조금 그래도 너무 많은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항 가는 게 그냥 당연히 그냥 꼭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가서 뭐 또 하고 일을 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 제가 비행기를 못 타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 특히 인천공항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인천공항 쪽으로 그 인천공항 다리 있죠, 다리. 거기 그냥 한번 그냥 슥 갔다가 비행기 안 타도 되니까 그냥 슥 갔다가 슥 그냥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약간 정말 비행기 타고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느낌으로 약간 그런 좋거든. 잠깐 지금 서버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금 한 번만. 그래서 진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보고 싶은 게 지금도 어떻게든 저의 소망 바램이 있고요. 오늘 여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지만 빨리빨리 더 많이 진짜 이제 실물로 실제 만남 실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 조금 더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자, 하루 종일 비가 와. 그죠?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제 준호처럼 머리를 길게 해주세요. 애남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머리 기르고 싶어요. 머리가 잘 안 자라네요. 네. 머리를 많이 기르고 싶고 한 이 정도까지 기르고 싶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We wait for 2 PM concert in Dubai. Dubai. Dubai 정말 가고 싶어요. 저도. 네. 너무 가고 싶어요. Dubai. I want to go to Dubai so bad. 오빠 저 방송부예요. 멋진 방송부 될게. 잠깐 이거 누구지? 방송부예요? 어디서 방송부를 하고 계시죠?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어디서 방송부를 하고 계시는지. 네. 우영 오빠는 머리 도대체 언제 잘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르? 우영이는 제가 봤을 때 한 여기까지 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르지 마. 오토로 먹고 싶어요. 오토로 타베타이. 미쳐 오토로 타베타이. 11월부터 2월까지 매년 11월부터 2월쯤 하티 생각에 하티 생각에 그 뭐지 가사 뭐였지? 이 생각에 뭐 가사 뭐였지? 매년 11월부터 2월쯤 네 생각에 안에 설레고 뭐지? 네 생각에 뭐 설레고지? 네 생각에 가끔 설레고 맞나? 하티 생각에 많이 설레고 내겐 유난히 예쁜 손가락 3월이 되면 준호가 돌아오겠지. 네. 아 오랜만에 불러보네. 가끔 설레고 있죠. 네. 근데 많이 설레고 하티 생각에 많이 설레고 학교 방송부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정말 아나운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나운서 되게 편했거든요. 그냥 닦아서 이거 하면 되고 우리는 미리 가서 세팅 다 해놓고 이거 마이크 해놓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마이크 다 해놓고 카메라 세팅 다 하고 저는 이제 비디오 담당이라서 비디오 계속 준비 딱딱딱 하고 했는데 아나운서는 그냥 와서 네 오늘 우리 학생들 힘내세요 하고 끝 그랬었어요. 요새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학생들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네. 오빠 인도네시아 보고 싶어요. 복구 마이따이 데스 맨짜이따이 데스. 오빠 삼각대 잘 있어요? 네 삼각대 잘 있어요. 한 번도 못 썼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쓴 이유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요즘 힐링송은 뭐야? 6명 장발 가자. 6명 장발 가자. 장발이라면 거의 그 여성분들 머리 길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스, 말레이시아. 네. 머리 길러서 양갈래 머리 기대할게요. 오빠 좋아하는 캐롤 뭐예요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캐롤은 정말 매년 듣는 저의 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아샨티의 크리스마스 타임 어게인 이란 노래인데 그게 묘하게 그 어떤 저한테는 정말 계속 그 기억에 남는 노래예요 항상. 그래서 그 노래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캐롤 노래입니다. 왜 난 목이 많이 아파 보여요? 미안해요. 네, 목이 좀 메였어 오늘 좀 살짝. 네. 사실 어제 뭔가 말을 많이 하는 뭘 했어요 사실 어제. 그래서 말을 되게 많이 해서 4일 뒤에 중학교 마지막 기말고사예요. 중학생분도 이걸 지금 보고 계시나요? 중학생분이 저를 아세요? 오, 정말 신기한 일이네. 정말 기말고사 화이팅. 좀 벼락치기 많이 했었지만 평소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어깨 줄어들지 말자. 어깨가 줄어들진 않고 있고요. 어깨가 좀 계속
이상하게 어깨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운동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키로 가야 될 그 뼈의 어떤 성장이 이게 약간 어깨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매번 이제 볼 때마다 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항상 왜 어깨가 자꾸 더 커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커피 잠깐만. 오빠 좀 줄어들어도 돼요. 네. 이거 조금 줄어들고 키 조금 더 크면 좋겠다.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쵸? 네. 네. 타이완! 타이완 미스 유! 콘서트 인 이탈리! 이탈리 가고 싶어요. 이탈리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탈리 너무 가보고 싶어요. 어깨 치고 싶어. 어깨 네. 치... 할미 팬들에게도 애교. 아니요, 할머니 아니에요. 네. 호주 하티도 있어요. 호주. 호주 어깨 조폭이에요. 오사카! 멘자이다이! What does energy mean in your IG stories? 에너지? 아니, 에너지는 진짜 에너지 드리고 싶어서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2PM 노래 많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JYP 일본부와 그리고 진영이 형과 모든 우리 2PM 멤버들과 이곳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고 있으니 네. 열심히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물 많이 마실게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소울컵의 프로미스 부탁해요. 무슨 말이지? 소울컵의 프로미스. 소울컵은 그 JYP에서 운영하는 그 커피숍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프로미스를 부탁한다고요? 뮤직비디오 프로미스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게. 그 프로미스 뮤직비디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여러분 그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그날 벗는 게 예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벗으려고 한 적도 없고 예정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제 감독님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분위기 이제 씬에 이제 이런 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벗게 됐어요. 만약 그걸 벗는 일이 있었 프라미스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벗는 일이 있었다면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식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때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옷을 벗고 그런 촬영했는데 프라미스 뮤직비디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벗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팔 굽혀 20개 딱 하고 봐서 바로 벗었어요. 네. 네, 프라미스 뮤비 자, 이란 베이비야 삐 우영이가 보였죠? 네, 우영이의 그 스페인 하티. We like 2PM style so much. Thank you. 네. 네. Can we see your hair? Yeah, this is my hair. 머리 그냥 이래요. 머리가 좀 아직 짧죠? 근데 앞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좀 눌려서 그런데 여기 좀 밀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살짝. 왜냐면 저는 여기가 깔끔하지 않으면 항상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머리 눌렸네. 아 괜히 벗었네. 아, 정말. 옆머리 밀지 마요. 옆머리 밀 거예요. 미안. 머릿결 좋아. 네, 머릿결.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만지면 괜찮아요. 곰탱귤님께서 진영이 형만 나와요 소울컵에.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회사 이름이 여러분 회사 이름이 뭐죠? JYP 모든 게 진영이 형 위주의 농담이고요. JYP니까 JYP가 만든 커피숍 소울컵 진영이 형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네. 진영이 형이 거의 비중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소울컵에. 아,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냥 네,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I think about you 불러달라고 하셔서 네,
보고 싶다 진짜.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아, 하루빨리 또 만날 수 있도록. 태양왕국 시즌 그리팅 티저 사진 여러분들 보셨나요 혹시? 요게 티저 사진이죠. 요거 사진. 네. 똑같이 해달라고 네, 하시는데 자, 요 사진 보시고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 보자. 이게 이제 회사 있을 때 저의 모습이라고 하면 평소 저의 모습은 요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평소 저의 모습은 예, 그렇고 회사에 있는 모습.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김다정과 함께 커피 만내기 해봤고요. 또 조만간에 또 저희 좀 태양연구원 촬영한 것들 지금 또 방송이 또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즌 미팅 또 요 사진들 또 컨텐츠들 되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루빨리 만나요. 하루빨리. 네. 하루빨리 만나기를 내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또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의 어떤 또 그런 치료제들이 또 많이 지금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진짜 그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빨리빨리 그 만드는 어떤 그 에너지를 받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상태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래야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11월 이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2020년에 끝자락에 저희가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참 여러모로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힘든 해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내년에 2021년에는 정말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2020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제 2021년에 보상을 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PM의 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